요즘에 저거 K-POP 댄스 배우시는 거예요? 맞아요. 오. 자, 쿵. 재밌는데 힘들더라고. 어려워. 자, 이 박자 쪼개는 게 어렵더라고요. 그렇죠? 빡, 힛, 토. 잘하시는데? 오. 힛, 토. 좋습니다. 힛, 토. 처음에 뵀을 때는 할 수 있으실까 했는데 너무 잘 따라가세요. 그래서 저희도 깜짝 놀랐어요. 무릎에 무리가 많이 가거든요. 그런데 전혀 아파하지 않으시고 관절에 굉장히 그냥 타고나신 것 같아요. 네. 아, 이런 건 괜찮아요. 선생님! 진짜 대단하시다. 제일 요새 많이들 힘들어하시는 게 관절이거든요. 와서 이렇게 잠깐 이렇게 운동을 하면 전체가 건강해지잖아요. 혹시 내 관절도 아직은 괜찮다고 생각은 하지만은 조금 더 강화를 시켜서 건강한 관절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너무 자유롭게 움직이신 거죠? 네, 그렇죠? 다리가 쫙 올라가는데. 네. 그렇죠. 네. 저런 동작은 인대가 좋지 않으면 어려워요. 인대까지도. 네. 네. 인대도 이제 연골처럼 외부 충격을 완화해 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네. 인대가 튼튼하면 퇴행성 관절염 예방에도 도움을 주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연골 관리뿐만 아니라 인대 관리도 잘하신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근데 뭐 선생님이야 뭐 지금 움직임이 이제 좋으시니까 네네네. 근데 관절염이 지금 있으신 분들도 재활의 의미든 아니면 계속 이제 움직이고 싶어서 이제 점점 이렇게 뭐죠? 이렇게 훈련상으로라도 하시려면 어떤 운동을 하시는 게 좋을까요? 관절이 안 좋은 분들이 운동을 할 때 네. 이 관절이 무리가 갈 수 있기 때문에 관절에 최대한 부하가 안 가는 운동을 하게 되는데 네. 아쿠아로빅이나 물 속에서? 물에서 걷기 네. 아니면 뭐 수영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물론 이제 그런 걸 하시면서도 관절이 뻐근하거나 네. 아, 시큰거리는 느낌이 계속 난다 그러면 그 운동을 중단하셔야 됩니다. 좀 새롭게 크랩 댄스라고 해서 그걸 한번 배워볼게. 시작! 하나, 둘. 하나, 한쪽 발은 둘. 앞꿈치고 한쪽 발은 하나, 뒤꿈치예요. 하나, 그게 하다 보면 똑같이 움직여. 하나, 둘, 하나. 아유, 잘하시는데요. 아, 저게 근데 관절이 비틀어지는 건데, 무릎 관절이. 네. 하나, 아우, 이거 둘, 다리에 하나, 힘이 무지 둘. 많이 들어간다. 다리와 허벅지, 그리고 종아리. 그러니까. 건강한 무릎 다치게 생겼어. 나의 무릎! 문제가 생길 것 같아. 요즘 유행하는 춤 아니에요, 저게? 네. 맞아요. 이거를 옆으로 가잖아요, 선생님.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네. 이렇게 네.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 이렇게. 둘, 셋. 오! 바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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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하나, 둘, 셋. 꺾여줘. 깡깡깡깡깡깡 딴, 딴, 딴. 오, 너무 자연스러우셔. 예! 진짜. 에너지 소비가 장난 아니에요. 네. 선생님 같은 분이 오시니까 제가 가르칠 맛이 너무 나는 것 같아요. 제가 좀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열심히. 따라하려고 노력하는 거. 모범생. 짠짠짠.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